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물질 에너지와 인간의 어떻게 돼? 영혼 신, 비물질 에너지가 결합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뭐 자아가 어떻고 무아가 어떻고 공이 어떻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우주의 만물 전부 다 있는 것에서 전부 다 비롯된 거지 없는 것에서 시작된 것은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천부의 물에서 일시무시 이해하면요 그런 말을 절대 못해요. 일시무시는 뭐예요? 천지가 창조됐다 야야 이 말을 하는 거야. 너가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그래서 부처 시달다가 맨날 한 말이 뭐예요? 공이다. 나는 없는 거다. 내 없는 걸 깨달아야지 말이 너가 전부 다 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전부 다 해탈이 된다. 네가 해탈돼서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는데 참선해서 다른 거 무슨 말하면 다 퉁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부처가. 불교 사상이 뭐냐면요. 부처님 시달다가 말씀하신 거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 돼? 전부 다 다 가짜니까 짜가니까 절대 듣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말, 다른 도인들이 하는 말, 다른 독파에서 하는 말,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 들으면 너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 말고는, 불경 말고는 전부 다 듣게 돼, 전부 다 배척을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뭐에 지금 발목 잡힌 사람이요? 부처님 말씀에 불경이 전부 다 발목 잡힌 사람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전부 다 못 사는 거라. 그래서 스님들이 한번 머리 깎고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30년, 60년. 늙어서 죽을 때까지 뭐냐면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돼? 사회 인성 교육을 갖추면요.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머리 길라도 되고 옷도 어떻게 돼? 양복으로 착 갈아입고 넥타이 착 메고 뭐냐면 다 사회 나와가지고 뭐 해야 돼? 법문 한 자락 탁 하면서 교육장에서 이 사회 교육하는 사람, 사회 멘토가 돼야 되는데 저래 스님들은 머리 깎고 옷 그거 평생 죽을 때 입지 않던가요? 왜 그런 거예요? 너는 사회 인성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불경에서 부처님 말씀 전부 다 발목 잡혀가지고 네 인생을 전부 다 못 살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시무시예요. 천지가 창조가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없는 거에서 너희들 이 지구촌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있는 거에서 전부 다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대우주에서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 두 개 있었는데 그게 바로 너와 나다 라고 알려준 거죠. 그 너와 나가 어떻게 돼? 내 영혼의 자식들이 전부 다 신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이 삼두칠의 법칙에서 39월 발화돼가지고 이 에너지가 뭉쳐가 전부 다 되게 돼. 물질 에너지 열을 가다 보니 전부 다 천지가 창조가 됐는데 너가 나중에 또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할까봐 아버지가 천북이 첫 자에서 제일 중요한 골자에다 박아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일시무실 석상금 무진본이다. 무진본. 석상극, 삼극으로 나눠져. 천지인이 삼극으로 나눠져. 왜 삼극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누가 없다 할까봐. 부처처럼 인생은 공이고 공수래 공수고고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이상한 말. 아니 난 너무 어려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고 뭐 사람도 뭐 있다가도 없고 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공이다. 천지가 창조돼가지고 전부 다 천지인 3단계를 정확하게 어떻게 돼? 석삼극 3단계를 전부 다 분리되는데 천이 있고 지가 있다. 천지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소우주. 대우주 말고 소우주. 네가 전부 다 아버지에 대한 열처리가 만들어진 소우주가 은하계가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소우주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천지다. 천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인. 인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천라신 지라신 인이란 난리신. 천지는 가만히 있고 인이 동한다. 너가 동해가지고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원소 에너지가 전부 다 동해가지고 탁해서 질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다 발화돼 전부 다 천지가 창조된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일시무실이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시작됐기 때문에 시작된 점에서 어떻게 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진본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근본이니까 엉뚱한 소리 절대 하지 마라 라고 무진본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일시무시를 푸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저 우주에서 전부 다 먼지가 만들어지고, 전부 다 빅뱅이 일어나고, 전부 다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과정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자연의 법칙 진리예요. 진리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전부 다 일시무시를 전부 다 못 박아놨어. 그럼 인간이 만들어진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일시무시예요. 자연의 법칙이다. 너희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우주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 또한 뭐냐면 일시무실이다.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일은 절대 없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못을 딱 박아놨죠. 이게 뭐냐면 세 개로 나누는데 그거 바로 인이에요.
그래서 이를 내가 항상 설명해 드려야 돼. 전부 다 5차원의 인간신들이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천지를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5차원의 에너지를 가진 전부 다 인간신들이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근본이기 때문에 무진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진리고 가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진리를 어떻게 돼? 너희들은 마음껏 신나게 전부 다 재미있고 전부 다 방편으로 잘 쓰면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 일종이 무종일이다. 모든 건 전부 다 한시적으로 방편으로 쓰는 거지 신나게 재미있게 돈이든 뭐든 다 신나게 재미있게 다 쓰고 네가 성장한테 잘 쓰고 난 뒤에 나중에 전부 다 이 은하계 소우주가 전부 다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 원시 반본 원래에 있던 자리로 대우주로 전부 다 다시 돌아간다. 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일시무신 하나를 풀면요. 소우주, 대우주가 다 보여요. 불경이든 성경이든 도경이든 전부 다 보여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다 보인다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뚝딱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일시무실이에요. 천지가 창조가 돼가지고 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가 전부 다 결합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간의 근본은 바로 뭐냐면 내가 신이라는 거죠. 신이 전부 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신이 인생을 왜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중간에 다 풀어놓은 거죠. 신이 지식을 갖다가 담고 또 지식을 갖다가 생산하고 내 영혼의 신량을 좋게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되게 돼. 다 대우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부 다 하지식으로 쓰는 것들이지. 뭐가 어떻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두 가지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돈은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방편이에요. 내 환경 인프라도 전부 다 뭐냐? 내가 쓸 수 있는 방편이야. 내가 뭘 하는데 쓰는 거야? 내 영혼의 질이 성장 발전하는데 쓸 수 있는 전부 다 방편이라는 거지. 이게 절대 끄달려도 안 되고 발목 잡혀도 안 되고 휘둘리도 안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전부 다 사람도 주고 돈도 주고 인프라도 다 만들어줍니까? 정확하게 움직인다. 왜? 천지는 가만히 있고 인이 동한다 했잖아요. 네가 인이 동해서 네 영혼의 질량을 잘 끌어올리면 정확하게 뭐냐면 천지는 이때부터 움직인다. 천지가 절대 먼저 움직이는 법이 없다. 근데 네가 욕심을 내가지고 질량이 부족하면서 네가 욕심을 내가지고 나도 돈을 벌어서 집을 두 채를 사고 나도 돈을 벌어서 저기 BMW도 좀 사고 나도 돈을 벌어서 저기다 부동산 투자하고 나도 좀 돈을 벌어서 엄청난 내가 대저택 살면서 이렇게 뭐 누리고 산다는 것은 네 영혼의 질량이 부족하면서 네가 욕심을 내서 네가 만들어낸 네 법으로 만들어낸 거지 천지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천지는 뭐냐면 신량이 법칙이기 때문에 3대 7의 법칙에서 70% 정확하게 되겠는데 네가 질이 떨어지면요 자연이 뭐 하냐면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뭐 하려고? 바로 잡으려고. 그럼 바로 잡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안 맞기 때문에 네 거 싹 그다 가지고 어떻게 돼? 이 전부 다 사회로 다 돌려놓고 이 자연을 다시 다 돌려놓고 너는 원점으로 탁 제자리에 돌려가지고 뭐 처음부터 다시 공부시킨다. 이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그럼 천지를 갖다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신량이 좋으면 위로 가고 안 좋으면 밑으로 가고 중간쯤은 중간에 머무는 거지 천지가 먼저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는 뭐냐면 네 영혼의 질량을 보는 거야. 네 생각의 질을 정확히 본 다음에 네 생각의 질이 좋으면 인연과 철학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인연과 철학을 이 사회에 마음껏 전부 다 펼칠 수 있도록 전부 다 어떻게 자연이 천지가 어떻게 동한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욕심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욕심이 30, 40% 자랐을 때 전부 다 욕심이 다 일어나는데 30, 40%의 욕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신량이 부족하니까. 그럼 질량이 부족한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게 어떻게 돼요? 70%짜리, 100%짜리 이루고자 하면은 자연의 법칙이 맞나요? 3대 7의 법칙이 안 맞기 때문에 자연이 스스로 다 동해서 운영해가지고 70%가 네가 뭔가 질이 떨어지면 정확하게 제자리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원점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욕심낼 필요 있나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건 전부 다 뭐라 돼요? 제자리 돌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천라신, 지라신, 인이라 난리신. 천지는 가만히 있고 인이 동한다. 인이 동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가만히 있었지 네가 욕심내가지고 네가 신량이 부족한데 뭘 탐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자리에 두는 거지 아버지가 먼저 네를 어렵게 만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사위권이 온다는 것은 내가 사위권을 불러들여서 내 영혼의 신량을 갖췄기 때문에 사위권이 오는 거지 사위권이 먼저 만들어지고 내가 사기당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사위도 정확한 거예요. 전부 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온 것도
네가 먼저 이 사람이 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사람이 온 거지, 이 사람이 만들어지고 네가 그 속에 들어간 적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직장생활 할 때 이런 사람이 조금 뭐가 난 사람, 꼬라지 보이는 사람이 저기 왔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는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낸 거지, 이 사람 만들어지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뭐 하라고? 나를 갖다가 깨우치게 하려고. 본문을 더 열심히 들어가지고 너희 영혼의 질량을 좀 끌어올리고라 해야, 요 한 말씀 하시려고 전부 다 환경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아버지도 엄청나게 피곤하겠어요. 이 자식을 공부 하나 전부 다 시키려고 전부 다 환경을 만들어 사람을 연법으로 다 보내야 되니까 거기서 또 공부를 갖다 얼마나 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또 좀 채워야 되는지, 영혼의 밀도를 또 뭘 채워야 되는지 쫙 어떻게 점검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법을 전부 다 보내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돼? 부모가 자식을 성장시키기 전부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전부 다 수고로운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거를 일단 몰라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 도반님들, 제자님들 전부 다 초무경화하다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그 뜻이 들어온다니까. 내가 아버지를 청할 때,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할 때도 내가 천부기 한마디 읊조리면서 그걸 연습도 좀 해보고,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해보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도와달라면 도와달라고도 얘기도 해보고,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접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가 한 말씀인데 자식이 아버지 한 말씀을 모르면 돼요. 부모 자식 관계인데. 그러면 자식이 돌이가 바로 뭐야? 아버님이 좀 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더 어떤 말을 하셨는가? 그걸 갖다 한번 어떻게 돼? 읊조리면서 생각도 해보고 한번 이렇게 외워보는 거죠. 그게 바로 천부경이에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한 말씀이다. 왜 너희들 전부 다 헷갈린 인생을 살까봐 아버지가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천부경 80한테 정확히 놓아내렸다. 그 핵심 골자가 바로 뭐다?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이다. 일시무실 뭐예요? 천지가 창조되고 진리는 시작되고 모든 분별은 이제부터 시작됐다. 바르게 분별하고 틀리게 분별하는 것은 네 영혼의 신뢰가 결정하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해서 멋진 인생을 살라고 하면 멘토의 사회 인성교육을 열심히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내 영혼의 신뢰를 끌어올려가지고 모든 것을 어떻게 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하라고 전부 다 가르쳐준 거예요.